미디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우스클럽 남태현입니다. 네, 롤링스톤 인디아를 통해 인도 전역의 팬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다고 들었어요. 무려 800개가 넘는 질문이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인도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뮤지션이 아니면 저는 뭔가 뮤지션이 아니면 뭔가 섬세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패션 디자인 쪽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저는 그게 저한테 있어서 결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많고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니까 난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고 기쁠 때 기쁘다고 얘기하고 한번 사는 인생 솔직하고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저는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아요. 딱히 뭔가 이 아티스트한테서 막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이 아티스트 그런 것보다는 좀 두루두루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더 누워서 롤링스톤즈 너바나 비틀즈의 음악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엘비스 프레슬리 제임스 브라운 이런 아티스트 헤드윅이라는 작품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장 미셸 바스키아라는 음악을 좋아하고 네, 많은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시간을 돌리고 싶지가 않아요. 현재 충실하면서 앞으로의 라스바이어스 클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그 매튜 맥커너이가 닥터 이브와 처음 이제 데이트를 드디어 하게 돼서 그 레스토랑에서 야생화를 이렇게 주면서 그러니까 그림을 원래는 꽃을 주는데 자기는 꽃이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그린 야생화 그림을 주면서 이건 텍사스 스타일이라고 다 이렇게 줄 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명장면이 많아서 그 론 우드루프가 또 멕시코까지 국경 넘어서 요즘 운전해서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울어요. 그 장면도 굉장히 심혈을 심금을 있어서 제 곡들 중에 뭐 특별히 이 곡만은 소중해 이 곡만은 조금 뭔가 좀 더 애착이가 이런 곡 중에는 저는 허금이 아무래도 사우스클럽으로 가장 처음 공개한 곡이고 뭔가 제가 만든 곡들 중에서 가장 저의 감정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담아낸 들이 모르는 것 중 한 가지. 일단 저희 국내 팬들은 좀 아는 부분일 수 있을 텐데 저는 왼쪽 귀가 안 들립니다. 이건 아마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왼쪽 귀가 5살 때부터 안 들렸어요. 근데 이제 5살 때 그 당시 너무 충격이었죠. 근데 그 당시 병원을 어디든 다 찾아보고 대학병원에 다 다녔는데. 몸은 불명의 난청이라는 그런 책무감을 진단을 받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저한테는 이게 노멀이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관심이겠죠. 저에 대한 관심. 저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면 저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너무 암담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시는 저에 대한 관심이 저를 계속해서 달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세 번째 EP 앨범 컨택트 인포메이션은 1집, 2집과는 조금 다르게 좀 1집, 2집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투박하고 그런지한 사운드는 조금 내려놓고 계절에 맞게 조금 서정적이면서 따뜻한 그런 감성을 지닌 곡들이 두고 실려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존에는 샤우팅이라든가 제가 하고 싶었던 곡들 위주의 앨범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듣고 싶을 만한 그런 곡들을 주로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90 앨범으로 저희가 처음 사우스 클럽이라는 밴드로 활동 시작했고 지금 세 번째 EP 앨범 사실 짧은 시간 거의 지금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워낙에 성격이 급한지라 그리고 좀 추진력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심해서 좀 빨리빨리 하는 성격이라 지금 무섭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우스 클럽의 새 미니 앨범 컨택트 인포메이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먼 인도에서 응원과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저희 사우스 클럽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인도 공연하러 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항상 저희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